각 읍면동에서 좀 이렇게 좀 그 좀 해서 1월 달에 확정하는 거로 농로 공사가 예산 시도 공사가 세워놓고 1월 달에 이제 각 읍면동에 그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로 진행할 거로. 나장 쪽에서 농로 포장을 좀 해달라고 여기 좀 해당이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또 이제 그게 그리고 650쪽 질문 해드릴까요? 650쪽. 네. 저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뭐 1억에서 6천만 원이 거의 이렇게 인상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 마을 만들기에 뭐 어떻게 뭐 뭐를 만들자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마을마다 올해 650점, 650점. 아 예. 예. 1억까지 6천까지 이게 증가돼서 올라왔는데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뭐를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공모 사업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마을이 만들어지면 신청을 하면 신청한 마을을 이제 도에 올려서 이제 받는데 1차 연도에는 이제 교육이나 뭐 리더들 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연도에 가면 그 이제 그 저걸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하면서 같이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좀 네 동네하고 네 동네, 그러니까 총 여덟 동네가 되는데 네 동네는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이제 그 대상 마을이 되고요. 뒤에 네 동네는 그 이제 내년에 이제 실시 그 이제 기초 계획을 세워나갈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이렇게 선정해서 바로바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아, 네. 그런데 이제 금액이 네. 1억하고 6천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6천...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요. 마을마다 사업이 틀려요.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천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세워놓으신 거죠? 6천만 원짜리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사업비는 5억 규모가 됩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 5억 정도를 최고 이제 사업비로 해서 6천만 원은 이제 내년도에 마을 리더하고 마을의 그 이제 인원들이 모여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그 교육받고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을마다 이제 더 하시는 거죠? 네네. 주실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저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땅이 몇 년 된 거죠? 땅은 이제 2019년에 이제 선정이 된 마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산이 작년을 위해서 또 이제 마이너스가 좀 됐어요. 마이너스는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도 사업이고 총 사업비 규모가 네. 5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단계별로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어서 죽당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올해 이제 내년까지 하면 이제 그 금액 이제 사업비 전체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내년에 네, 마무리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예산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5억, 아까 이제 최고 사업이 한 5억이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이 될 거잖아요. 연차별로 5억, 예. 연차별로 5억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친환경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도 이게 끝나면 그걸 그냥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이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에 대한 어떤 우수사례 발표 이런 것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갖더라고요. 그래야 그 우수사례 발표하는 거를 보고 다른 마을에서도 아 우리 마을도 한번 이렇게 하고 신청을 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이천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친환경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새로운 사업하는 데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도 이거를 완성이 되면, 완성된 마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업을 하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해라. 그래서 다른 마을에도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마을들은 신청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뭐지? 또 하나가 두 가지를 들었는데, 그 전 사업 같이 사업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우라는 게 그런 얘기였네. 하여튼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사업 기획해서 올라와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거는, 네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끝나고 나서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네, 사후에 이제 이게 소문이 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마을에서는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을 우사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야 다른 마을에서도 그걸 보고, 아, 우리 마을도 한번 함께 해봅시다, 네,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네, 그 생각이에요. 네, 그 지금은 이제 그 해당 마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해당 마을 그 중심으로 해서 토론도 하고 마을 주민들 모여서 하고 그런 걸 했는데, 그거를 결과를 하여튼 그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시 차원에서 역시 마을에서 못하는 부분들, 네, 자료가 또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준비하겠지만, 그러면 시 홍보팀에서도 가서 지속적으로, 여기는 우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지 않냐, 홍보 자료를. 그 예산이 뭐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따로 그 촬영팀을 투입을 해서 계획을 작업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부분을 안 세우더라고요. 그렇다면 시 홍보팀에서 지속적으로 마을 회의를 한다 이러면, 그런 부분 촬영을 해서 자료를 DB에 보관해 놨다가 추후에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그거를 이제 줘서 편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네, 그 생각이에요. 마을만들기 사업 홍보에 대해서, 네, 예,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한 2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 역시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본인은 그전서부터 친환경 사업 마찬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드리면 그 부분에 실행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거까지 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지금 이제 일정기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할 때, 사업이 투입을 할 때 자체적으로 과연 이게 계속 그 연속성이 가능한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이제 주지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운영해 주고 해야 될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예, 그래서 자생력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해라. 그렇죠. 그런 쪽으로 마을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좀 해라, 이런 거를 주지는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리 차원에서 사업 관리가 꼭 돈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니, 그래서 한번 그 다시 또 사업 관리 쪽으로 또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책과에서 우수하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네, 따로 추후에 예산을 좀 한 들여서, 뭐 음수갑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이 각 의원동에서 와서 그걸 보고, 아, 우리 후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의사입니다. 농산물 수출 전략을 지원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점에서 작년에 이제
딱 이제 선정된데 배하고 복숭아였으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수출따로 선정이 됐고 품목은 좀 몇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품목. 수산동물이어서 수산인데 내수명이라 그래서 이제 그 바다가 아닌 내수명 이제 그 논이랄지 그 호수랄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이제 양식을 하는 어류를 이제 기르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천에는 양식장 총 15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15개 중에서 뭐 이제 사업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잘 못했으니까 이것도 별도로 보고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어쨌든 뭐 예산이 올라가면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의 유통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매출 규모로 인해서 그 양식장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 중에서 전택시장 김정수입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천의 내수면이 전체적으로 그 납치터가 15군데가 있고요. 요 신고권이 8개에서 허가권이 7개에서 그 양어장이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 650쪽에 있는 그 질병약품은 그 양식장에 대한 어떤 그 질병 퇴치를 위해서 지금 농가에다가, 이 농가가 어가에다가 약품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장어라든지 뭐 이런 양식 소머라든지 이 소머는 굉장히 일부지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이천에는 저기 그 큰 거 안 해도 저기 반상어 위주로다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양식장에서 굉장히 많은 항생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항생제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런 양식을 한 걸 먹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쪽에는 지금 그 양식장이 반상어 양식장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그 미꾸라지 양식장, 여기 한 5군데 정도만 있고, 큰 뭐, 광어나 이런 거, 그런 큰,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양식장은 저희는 없습니다. 아, 반상어로? 네, 반상어 위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뭐야, 그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폐수 있잖아요. 네. 그 물이 이제 물론 그 환경 처리돼서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물에 대한 것들은 뭐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온도가 높게 나와요. 식혀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그 열대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적으로 볼때 글쎄 그 죽당청 관리는 수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글쎄 거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아마 그 하류 쪽에서 그 아마 산성어들이 아마 그 물줄 따라 다 올라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양식은 아닌데 생긴 거예요? 네. 자연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또 환경적인 건가 큰 문제가 없다면 또 그런 간성어라는 거기도 양식을 또 하면 어떨까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양식장은 지금 그 가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하우스는 어떤 시설에서 수조나 반상어기 때문에 그 수조나 어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 신고 또는 허가에 의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군데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품만 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질병 예방 차원에서 네 약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가 좀 부탁드려요. 네. 김유신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유신입니다. 우선 그 저희들과 그 농업 진흥 활성화 발전 방안에 대해서 건의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페이지 640쪽, 그리고 650쪽, 655쪽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출처되는 특산물에 대한 홍보들이 매년 이렇게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그 19년도, 20년도, 이제 올해 추진되는 21년도 이 특별 세입 세출의 예산서를 보면요. 이 매년도 추진되는 이 예산적인 부분에서의 홍보비, 그 외적이게 크게 이게 뭐 정부에서 뭐 도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 외에 발전대에서 올라오는 정책들이 없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 뭐 이천시 농업인들의 농업진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천시의 전망, 그리고 이천시 농업 활성화 구축 마련을 위한 총체적 트립 이비점이 있다라고 좀 소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이 슬슬 되고 있는 그런 증거물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사업의 연장, 병행이 아닌 좀 이제 새로운 농업진흥 활성화 방안들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당부드리고요. 기존에 좀 드리고 싶은 이천의 푸드프랜 그 수립의 목적을 저희는 이제 자료를 받아서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천 푸드프랜 수립의 목적은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학교, 공급부식 체계, 구축을 통해 이천 시민에게 먹거리, 복지 실현 및 소비자 안심 먹거리, 생산자 안전 생산의 먹거리 생산을 총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라고 지금 이제 그 추진의 목적이 있는데요. 혹시 푸드플랜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푸드플랜은 지금 이제 추진 단계여서 로컬 푸드 생산자를 이제 이야기한다면 로컬 푸드 생산자는 한 700여 명 정도 되고 있는 거로 지금. 그 푸드플랜의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몇? 로컬푸드에 납품. 로컬푸드에 예.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몇 정도 됩니까? 전문가. 그 한 200여 농가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 200여 농가. 예.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은 159 농가가 지금 푸드플랜 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고 네. 주 납품하는 상품들이 그 대부분이 가공식품 맞습니까? 부장님 잠시만요. 네. 지금 어느 페이지를 지금 저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 홍보 네. 이천시 그 자체 농산물에 대한 홍보 관련해서 그러면 이따가 좀 종합적으로 할 때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길게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제 그 의견을 드리자면 이천시에 그 자생할 수 있는 이 농수산물에 대한 그 홍보의 기틀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천시에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농수산물들이요. 이천시의 대표로 하는 것이 이천쌀, 그리고 석영 들장류, 그 장원 황도, 개골목, 산수유, 황기. 근데 지금 전반적인 이천시에서 대표적이게 홍보하고 있는 게 이천쌀밖에 없다. 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전략적인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소견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 범위가 넓어서 좀 좁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홍보에 이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천시는 이제 그 임금님표 브랜드 관리가 비단 쌀만이 아니고 계란까지 벌꿀까지 채소류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임금님표로 나가는 거는 이제 브랜드 관리 본부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요. 그 외의 것들 이제 홍보는 나름대로의 그 사업 전략상 그 사업비에 같이 묶여서 전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석영뜰 장류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천 농촌 나들이라는 곳을 통해서 혹은 그 도농 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류마을이 체험마을이어서 그쪽으로 보면 나름대로 또 이제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인 틀을 만들고 농업진흥사업에 대한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의원님을 따로 뵙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듣고 같이 이제 농업 쪽은 같이 좀 한번 협의해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그 이천에 이제 브랜드화가 시작된 지가 이제 1995년 이천쌀의 브랜드화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대부분 이제 통해서 전국의 이천쌀의 어떤 이천쌀을 대표하는 곳은 이천이 본부장이다 라는 어떤 브랜드화가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지금 이제 전반적이게 저희 그 앞에서 이제 푸드통합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매번 거의 한 3개월 가량간 농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러한 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천시 자체 내에 농업분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이천쌀만 대표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시설채소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계와 근데 기존에 이제 농협에서 자울림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인 시설채소 예, 쌀 브랜드화 외에 채소적인 브랜드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행이 됐던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는 미비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농협도 시행하고 있는 이 취지에서 왜 우리 이천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권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의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자울림도 그리고 이제 그 햇살으로 대표되는 그 복숭아도 또 인삼도 이게 이제 우리 이천시에서 추진이 되고 사업비를 이제 들여서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관을 시 공무원들이 하느냐 그 주관의 중심에 농협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게 이천시에서 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건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천에서 생산되는 야채들이 네. 경쟁력을 갖추고 타 지자체에 있는 야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네. 이천이 키워줘야 됩니다. 네. 이천이 기반적인 틀을 구축을 마련해주고 그 구축 마련을 통해서 발생되는 미비점들을 보강해야 발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고 농업인들이 활성화를 붙일 수 있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비점들이 구축되지 않고 푸드센터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그냥 유통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미비점들이 발생이 됨으로써 파급 효과들이 더 어마무시한 파급 효과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적인 틀을 농업인들에게 마련해주고 그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야채들을 시식하는 시민들로부터, 이천 시민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외부로 나가서 그 생산력적인 경쟁력을 넘어서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전반적인 틀이 없어요, 선생님. 아무쪼록 그 제가 추후적으로 선생님께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고 그 보관되는 그 저희 의견에 있어서 선생님과 또 긴밀하게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서에서 궁금한 사항이 질의 답변이 지금 그 농업 정책과의 정확한 페이지와 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토론의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하실 때 그런 토론이나 또 구체적인 거는 추가소 과장님들께나 팀장님께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이게 토론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건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행감도 아니고 시정 질의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이게 2010 시민분들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게 포인트가 되셔야지 지금 이제 자꾸 그것을 벗어나시는 질의 답변은 조금 자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백사지구 용수로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약속하고 그 메뉴에 뭐 백사지구 농업력 사업은 올해 하시는 건데 작년에 없었던 거고 그 백사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가요? 백사에서 농업정책과장님 마을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 네, 경북도 백사도 마을이 있으니까 어느 쪽에 하는지 농업정책장 김정수입니다. 그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백사지구 농업연구 수료 관련 사업이어서 여주에서 백사를 거쳐 신도 쪽으로 올라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용수 지선 6개도라고 해가지고 6군데거든요. 6군데하고 거기서 또 분리되고 나가는 지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21.8km라 가지고 어느 마을에 국한된 건 아니고 그 지선이나 어떤 지거에 따라서 이렇게 뻗어가는 그 구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용수 지선이 6개 구간이고 거기서 따라 나가는 지거가 53군데입니다. 네, 포괄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쪽에 보면 지난해 전년도 예산안은 없는데 백신지구 양수 우선 공급 운영비가 있어요, 양수장에서.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곳인지 아니면은 양수장에 이제 포괄적으로 하시는 건지. 양수장은 기존에 있었고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준공 전에 준공은 아직 안 났는데 준공 전에 내년도 영농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준공 전에 우선 공급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장소는요? 위치? 지금? 네, 답변 네, 정수입니다. 지금 여주 남한강 쪽에 그 취수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설비가 돼 있는 구비가 돼 있는 그 백신지구 쪽으로 백사 쪽으로 들어오는 그 수로에 우선적으로 다가 준공 전에 물 터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의 그 말산업 육성하는데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뭐 듣고 그런 데 대해서 지금 현재 말산업 쪽으로 들어간 예산이 페이지 소장님은 좀 되고 과장님이 대학에서는 전체 예산이 660조 정도의 말산업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과장님 질문하셨습니다. 말산업에 대해서 예, 축산과의 고려입니다. 말산업 매출 기반은 보통
25억 원,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머지 7억 원,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코로나 일 때문에 상당히 그 마사에서 경기 진행이 안 됐고,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들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한 59억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15억 현재까지 산출해보니까 한 37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말 상업적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학생 승마 체험과 그 유소년 승마장 운영, 그리고 승마 시설, 노후된 시설들의 개고를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박원진으로 전문 승용화 시험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이기나 그런 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유소년 승마가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예, 10명입니다. 예, 초중학교 대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학생들이죠? 예, 예. 어떻게 돼요? 구성 자체가? 1인당 그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보험료 2만원에서 32만원 지원해 주십니다. 소속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는데, 이 말 쪽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초중고 이렇게 예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지금 초등학생이 3명 있습니다. 중학생이 지금 7명이고요. 고등학생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저희가 성과를 보려면 지금 뭐 선발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육성을 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럼 한 몇 년을 지금 보고 지금 이제 대외적인 여건도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가지고 그 말 경조돼야 되는가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17회에서 종목도 지금 이제 그 엘리트 같은 게 줄이는 어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엘리트 쪽 예산보다는 여기 만사업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저기 활성화 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뭐 추후에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674쪽까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아, 672쪽에 보시면 이제 축사 납치에 대한 대단 사업 보죠. 4,500만원 잡으시고 그 밑에 축산 분열 악취 개선 시설 평가를 3,750만원 잡으셨더라고요. 이 악취에 대한 거가 이렇게 구분 나눠보이고 이걸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예산을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걸 딱 나눠서 해놨어요? 그 나눠지면 이게 저 축산 악취 관련해서는 축산 분에 가장 큰 건데 작년 사업인데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집니다. 도비하고 나눠지고 특히 이제 도비 쪽에서 밑에 있는 3억 7,500만 원은 콤포스트하고 이제 그 밀폐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도비다 이렇게 지어지는 도비가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살짝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악취 개선 사업에서 보고만 있는 줄 알고 또 내기다 보니까 또 뒤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공부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악취 개선에 대한 사업에 추천해서 그, 특히 이제 주변에서 그 이제 그 악취에 대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 4월에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그 냄새 나지 않는 거. 냄새 나지 않는 그
기계를 도입을 해서 설치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악취 5개 674쪽에 악취 저감 시설을 해가지고 이제 예산 잡았더라고요. 악취 저감 시설이 뭐 그 세 군데가 딱 정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디예요? 세 군데가 문제가. 예, 축산과장 박영근입니다. 요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정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축산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예. 거기서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획을 잡으셨나요? 아, 이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요. 예. 그 희망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좀 늘려놔가지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 희망자에 대해서 이제 그 시민을 해가지고 과연 적당하다 하면 설치를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냄새 저감 장치해가지고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기계가 있다는데 그거 혹시 이렇게 좀 알아보셨나요? 저 지금 설성면 송해리 그 가축구미 자원하기 지금 시연해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행 과정에서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그 악취가 많이 이제 저감된 상태입니다. 예. 참고로 이제 그 저기 절차도 이제 돈본장에서 분묘를 그 FRP 이제 통에 이제 오토를 투입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소멸기라고 있습니다. 그 자원학기기를 그래서 3차에 발효해가지고 폐열 해소대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 용수를 이제 방출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한 2, 3개월 더 지켜보면은 악취가 얼마 저감이 되는지 그걸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후에라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은 의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그걸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영역에서 뭐 658조 보시면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 개선 예산 잡으셨는데 여기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 이미지 개선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 설명 좀. 아, 네. 주상관은 박영원입니다. 예. 요거는 깨끗한 용장 만들기 그 추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개선은 어떻게 얘기되는 거야? 아, 이제 그 용장 주변에 나무라든가 화단 같은 건 이제 꾸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조경 같은 거하고 나무 싣고 이렇게 해서 예, 그전에는 그 이제 수입 목적으로 그 농장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중앙 정부나 도에서도 지금 이제 환경이나 사람을 위주로 이제 뭐 하는 그런 저기 농장 시설 개선 사업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장 방문하면서 그런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4쪽에 보면 이천시 도시 농업관 어떤 거죠? 담당 과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량산업 팀장 정현수입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과면 어농기에 지금 이제 첨단 품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식량산업 팀장 정현수입니다. 무과면 어농기 첨단 도시 500평, 500평 두 개서로 분리되어서 온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한 개서 불소수지 풀림을 이용한 온실 500평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장과 시설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이 예산은 이번에 처음 세운 건가요? 아, 네네, 처음입니다. 국기 사업으로 신청해서 예산 근데 그 신청자는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을 받은 거예요? 설치는 기술센터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시농업교육관이 설립되면 현재 지금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셀프에서 직접 운영해요. 셀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 재배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는 장목 재배 기준은 아니고 안 들려요? 예, 장목 재배 기준은 아니고 네. 그 원예 치료 목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식물을 만들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치유가 되어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뭐 유치원 그리고 뭐 도시소비자 그리고 관내 여성 대상으로 추진할 교육 프로그램 장소입니다. 아, 교육 프로그램?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이버 농업의 이 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인데 이것의 내용이 어떤 거죠? 신양산업팀장 정현숙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생을 모집해서 정부와 교육자들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관련된 예산 개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 이제 어떤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뭐 특성화된 것들이 있어요? 전자상거래를 필요하는 농업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작년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땠어요? 지금 교육을 이수한 공간 중에 사이버 신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교육 이수 중에? 네. 그럼 이수 끝나고 그럼 몇 가구가 수업을 마친 거예요? 잠시만요. 작년에 이수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맹월지 사후 관리에서 예산을 적어줬는데 지난해도 있지 않았나 이게 지난해 예산이 안 없어가지고 예 추장달형 박영원입니다. 네. 예 있었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은 여기 금액이 없는데 이게 대지열정 그때 생기고 나서 같이 맹월 하고 공으로 4월이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3억 5천만 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게는 하나도 없어서 4억이나 지금 저기 내년을 명시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네. 6억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요. 예, 예. 그래서 예산이 다들 부족해가지고 지금 명시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명시를 시키고 이제 3억 5천원 추가로 된 거로 말이네요. 예, 예. 그러면 전체가 6억 정도 예산, 이게 이제 서울관리 예산이 이제 계속 들어갈 바입니까, 앞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보는 거예요, 서울관리가? 이게 먼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그때 몇 번 한 거, 그거에 대한 거죠? 예, 구제역,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 그 구제역 와가지고 저기 매몰 한 건데요. 그때 당시 이제 매몰지가 473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소멸이 돼가지고 지금 미소멸화 된 게 17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소멸을 할 예정입니다. 아, 요게,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사후관리비로 해서 이제 한마당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이게 이제 메모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폐수 나오는 오수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요게 유출이 될 테고, 또 이게 장기간 가거든요. 지금 메모를 해놓은 거가.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신규 개발한 그 공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열병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폐사가 됐을 때 그 약품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근 시일 내, 근 시일 내 그게 다 소모가 돼가지고 예. 없어져요. 예. 그거를 이용을 하면 차후 관리비가 예. 많이 이게 저감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위원장님 하나만 더 네.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농산물 센터 푸드플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 그 농산물 센터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아직 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잡힌 건지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거야? 아니면 안 올라와 있어요? 한답거든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농업생산 김호수입니다. 지금 국비가 내시가 된 예산만 지금 기상을 했습니다. 684페이지에 풀플랜 종합 추진과 신한력 플러스 파워 돈 몇천이 나와 있다고요? 예. 뭐 나와 있어요? 예. 여기 600페이지, 684페이지. 네. 그러면 보통 그 종합센터를 짓기 위한 그 투기 대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직 계산을 안 했죠? 684페이지. 684페이지. 투기 플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문서가 또 비가 내시된 부분만 예산을 이번에 발행을 했습니다. 네. 농수친화력 플러스 사업, 기획생산 구축 사업, 정원 유통체계 구축 사업, 이 사업이 이번 본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푸드 통합 지원센터에 설립된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본 예산에 아직 안 올라오고 내년도 추경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푸드플랜을 이제 그 입지 선정에 대한 동기와, 그 다음에 푸드플랜을 이제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과연 23만 2천 시민의 그 편리를 위해서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의 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같이 위해서 하는 건지 뭐 입지 선정을 하게 된 거 이거를 여기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을 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듣고 싶은데 네 요거는 이제 그 민선 7기 그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 민선 7기 예, 공약사업 예. 국가 시책 사업으로 진행됐던 내용인데 이천에서 그 이제 그 이제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고 당초에 푸드플랜 통합 지원센터로 이제 선정됐던 거는 이제 우리 뒤에 74,000평을 이제 구입을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이제 보고가 기대했었고 그걸 이제 추진이 됐던 내용인데 중앙투자 심사에서 면적이 너무 이제 과대하고 다른 부분하고 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거를 수정해서 올리면서 중앙투자심사를 이제 통과하기 위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었고 그래서 이제 중앙투자심사에 승인이 된 겁니다. 네, 이제 공약상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실과 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다 보니까 이제 추진하시게 된 거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지 선정하는 거는 용역을 줘가지고 정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 국장님이야 그 간부 공무원들이 의논해서 그 입지를 정하신 건지? 당초 이제 예비 후보지로 사실 차천차천에서 올라온 것은 상당히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정말 이제 위치가 괜찮은 곳 네 곳을 선정해서 용역회사에서 의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평가 결과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 입지 산정에 후보지가 네 군데 있었던 거예요? 아니, 최종 후보지가 네 군데고요. 사전에 이제 그 예비 후보지들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었고, 네. 그때 이제 담당 과장님들하고 이제 부시장님하고 같이 이제 돌면서 현장 같이까지 해서 네 군데를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받았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이천시 예산을 들여서 결국 이천시 예산을 또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돈을 쓰고 물론 이제 칭찬도 많이 받겠지만 일부도 욕을 먹잖아요. 이천시 의회에서 지금 저기서 지금도 소음이 들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 문 열을 때 와가지고 뭐 땡가리시고 아주 시끄럽 죽겠어요. 이제 그런 건데 시장 공화상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은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지금 이미 선정이 된 부분인데 좀 더 이제 말씀드린다면 후보지 선정을 할 때 그거는 사실 뭐 용역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후보지가 뭐 네 군데 이렇게 생기잖아요 문자에 네? 생기면은 그 제주도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친하게 찾아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토지를 매매를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테고, 또 시에서도, 시 예산들을 하면서, 이렇게 또 선심을 얻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그러한 제안을 시장님께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점잖으면서, 해내는 거를 정책을 쓰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 이런 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회생활에서도 밥을 사주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밥을 사주면서 또 욕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쉽게 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건 낙농해서 지원 서비스 2015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5년, 16년, 17년, 18년 한 5년 동안 지원을 해준 거네요. 거의 6년 동안 해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통계표 가져와서 잘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축사담을 하면서 이제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또 지금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내면서도 할 수 있어서 굳이 이제 5개년까지 해주고 이 비용을 지급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낙농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또 돼지 농가도 비 올 때 밥 줘야 되고 소도 밥 줘야 되고 그 시간 때문에 자기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쓰는 거거든요. 다른 농가들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어려울 때 이제 지원을 했고 자기 부담률을 이제 잘 내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제도 그 단체장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시군에는 지금 이제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접수하는 농구에 대해서 연간 이제 5,04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양평이 4,56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인이 6,000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갔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양동원 사람은 결국 이제 가족 사람이 아니고, 이제 좀 규모가 있어서 이제 고용노동력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대체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하루 사용 농가에서 이제 불만을 소지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낙농 분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꼭 제 시간에 차비를 해야 되는데, 차비하는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을 당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큰 일이 터졌을 때도 병원에 갔을 때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되니, 그래서 이게 꽤 오래 전에 이제 그런 이제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이제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추종은 사실 이제 반만 매기면 되는 건데 바로 좀 늦게 매기도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그 시간에 가서 꼭 젖을 짜야 된다는 이제 당위성 때문에 다른 추종을 제외하고 젖소에만 이제 그 지원해줬던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낙농가가 또 많이 향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굳이 또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김희중 씨입니다. 선생님, 그 페이지 723쪽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그 전년도 예산 대비 그 한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락관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이 맞죠? 네, 연구개발과장 오경석입니다. 지금 예산들이 운영비에서도 감액이 있고 일반 수용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농식품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등 감액된 사례 좀 살펴보는데, 지금 운영성의 부분에서 좀 그 남북권역에 있는 농민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였고요. 일산 경비가 감액이 된 이유는 전체적인 그 시 재정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는 예산에 관계없이 농산 가공 분야도 마찬가지고 농기계 임대 사업도 마찬가지고 남북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당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북권의 농업인들의 그 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떻게 뭐 시적으로 뭐 조사된 현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자체적인 임대 사업소를 통해서 그 기존의 고가의 그 임대 기계들을 빌려서 이렇게 농업을 하실 때 뭐 기존에 이제 뭐 자체적인 반응들을 살펴보실 거 아니에요? 뭐 부수적으로 필요한 기계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던가 등등. 그러면 그 상황적인 그 시민들의 어떤 임대 사업소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기대적인 효과에 대한 뭐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도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평가회를 통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 1월 달에 새해 실용 개혁을 할 때 어떤 기종을 선호하는지 그런 설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 5년도에 구입해서 농업인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남북권의 그 임대 상황이 아주 좋고요. 농업인들 호응도 좋고 필요한 기계는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취합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수가 남북권역에 얼마 정도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까? 인천시 전체가 18,000 경영체로 알고 있고요. 18,000? 예, 남북권이 약 한 7,500 정도 경영체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500 정도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40% 한 6% 정도 대략 40% 정도 되네요. 그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위 자료를 하나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 어떤 자료냐면 이제 이천시 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의 분포 조사도인데요. 그 이천시 농업 경영체 등록자 수가 지금 2019년도 기준치로 해서 13,066명이고 그중 신둔면 104면, 구발읍과의 시내 동지역의 등록자인 수가 2,331명으로 이천시 전체 경영, 그, 경영체 등록자 수의 48.5%입니다. 48.5%. 근데 이제 그분들, 이제 이분들은 이제 북부권역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 기계들을 빌리러 이제 남부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지금 이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어떤 사고 위험 등과 시간 문제적인 제약 그리고 안전상의 제약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권역적으로 나눴을 때 남북 권역은 농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민들의 수요에 따른 그 부수적인 어떤 농업 증진을 위해서 이제 기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구매에도 전체적이게 잘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이 북부권역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되고 마련될 어떤 구비적인 뭐 상황들이 좀 있습니까? 예, 현재 농기계대사업소는 모호가, 중부권의 모호가하고 남부권의 장원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항상 저 북부권에 그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어 왔습니다. 예, 언제부터 있어 왔죠? 2019년도부터 예. 설치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북부권 4개 농협에 임대농기계를 그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천농협, 구발농협, 신전농협, 마당농협에 여러 가지 그 콤바인, 뭐 땅속작물 수확기, 파종기를 비롯해서 총 2억 3,400만 원어치를 구입을 지원하였고요. 농협별 운영과 북부권 직접 운영 시 운영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남부권역에서 평가, 지금 평가 설명회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부권역에 있는 거리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그 이동거리에 대한 어떤 제약들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농협과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지원돼서 그 농업인들의 북부권역에 있는 농업인들의 그 수요와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됐던 기계들이 얼만큼 만족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지원 처음 그 지원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 자,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농업에 필요한 기계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농민들이 정말 요구해서 필요로 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가의 기계들을 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의 어떤 보충적인 부분에서 우리 북부권역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어떤 수요와 요구도 적절하게 좀 그 대처하고 반응하는 어떤 시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북부권 농기계에서 설치 요구가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임대의 시간적인 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간적인 지금 지원들이 얼마나 탄력성 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농업인들이 그 농업 업무를 하실 때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간에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 해가 그나마 없는 시간대를 맞춰서 일을 하기를 선호하실까요? 오전하고 오후에. 그렇죠. 그럼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몇 시에 개방을 합니까? 저희는 그 다음날 기계를 쓸 경우에 네. 그걸 시간을 배정해서 오후 4시부터 네. 출근을 해서 네.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임대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임대 시간을 변경해서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농업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 임대 사업소의 직무관님들이 퇴근하는 시간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면 바로 좀 결과를 알 수 있을 않을까. 보통 그 퇴근하는 시간대의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는 일단 9시부터 18시까지인데요. 네. 만약에 그 기계가 반납하는 시간이 네. 1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시간에 이제 못 들어오는 농가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네. 그 들어올 때까지는 이제 핸드폰 연락하고 네. 그 들어오는 시간을 맞춰서 네. 기계가 완전히 다 반납된 상태 네. 확인하고 네. 그렇게 퇴근합니다. 사실 제가 들은 민원이나 상황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네. 지금 예산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하고 나머지는 뭐 시정 드릴 때나 또 행정 때 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 전반에 예산적인 감액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가 그 부서에게 좀 적절하고 좀 효과적인 방책을 좀 건의드리기 위해서 건의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앞서 그 위원장님께서도 그 어떤 자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요구를 하셨는데요. 기존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기존의 상황에서의 어떤 저지 없다가 왜 본 의원이 얘기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저지 조치가 거론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약간 불만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짧게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 지기 중에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적절한 조치, 예산적인 부분에서 2000시가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그 상황에 맞는 예산적인 범위가 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다. 라는 게 본 의원의 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잘 좀 고려해 주셔서 저희 북부권역에 있는 농민들도 그 2000시가 자행해주는 어떤 지원적인 혜택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회원님 질의하신 걸 잘 참고해서 북부권 인재 농기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들 지금 의원님의 이제 지금부터 진행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서 내가 진행을 하면서 그걸 조율을 한 거지 그거를 지금 그거 특정인을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절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서잖아요. 예산서에 관련된 그 목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던 거지 제가 의원님의 어떤 의견에 대한 거를 탓을 한 게 아닙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오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 열정적으로 질의 질문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시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좋은 경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